자, 함수의 그래프가 두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점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점두 개에서 만난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여야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a가 만약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봤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면 지수 함수는 그 역함수는 지수 함수가 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나는 점이 몇 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지? 이렇게 침범하고 들어가는 영역이 있어요란 뜻이에요. 알겠니? 네, 두 점에서 만나려면 서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느낌이 나는군요. 이때 x좌표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이때 이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y는 x 대칭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으셨거든. 문제 어디에도 없어. 하지만 그냥 알고 있어야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y좌표도 그러면 얼마? 1이 되겠죠, 그죠? y좌표도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이 그래프가 1,1과 3,3을 지나겠구나라고 깨닫는 거야. 아하, 맞다.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 y는 로그 ax 플러스 m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죠? 1,1도 한번 넣어보고, 여기다가 또 3,3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을 수 있잖아요. xy 자리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1, 1, 3, 3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 지나가니까 실제로 됐니? 그럼 요거는 서로 내가 빼주면은 뭐가 좀 나올 것 같아. 이건 일단 0이고 m이 1이죠. 사실 뺄 필요도 없긴 한데 아무튼 네 요게 3이 나오려면 이 사람이 2여야 하죠, 그죠? 그래서 로그 a의 3이 2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a의 제곱이 3이니까 a가 루트 3이야. 마이너스는 왜안 썼냐? 0보다 커서. 지금 이제 가벼운 계산을 했죠. 아주 가벼운 계산으로 m도 구하고 a도 구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를 보는 방법이야. 다시 한번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이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y는 x 위에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딴 데서 안 만나요. 이번에도 로그 함수와 그 역함수가 그랬습니다.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누구죠? 지수 함수가 로그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러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y는 x 위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을 대충 눈치를 채고 x좌표가 각각 2와 3이라고 말을 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아, 2,2와 3,3을 지나나 보다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y는 로그 2에 x 빼기 m 플러스 n이 있는데 이 사람이 xy가 x 자리와 y 자리가 어떻게 된다? 2일 때 2가 되고 3일 때 3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얻어진 식을 이용해서 나는 뭘 하면 좋겠어요? 열립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하면 될까나? n이 없어지도록 마이너스를 하면 좋겠네. 그럼 1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없어지고, 1 일부러 빼기를 피하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 뺄게요. 아니에요. 그냥 재량껏 좀 해봤어요. 그러면 로그 2에 여기 빼기, 이렇게 빼니까요. 2 빼기 n분의 3 빼기 m이 돼요. 그럼 이제 2의 1제곱은 2고, 그럼 그게 이거와 똑같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4 빼기 2m이 3 마이너스 m과 같고 그럼 m 넘어가면 이거고 얘 넘어오면 1이니까 m이 1이더라. m은 1이구나 이렇게. 자, 여기서 m이 1이 되면 이거 0이란 뜻 아니에요? 그럼 n 값이 2인 거지. 아, n은 2구나. 쉽게 하나 더 찾아낼 수 있어요. 자, mn 더하면 얼마? 3이 되겠지 그럼 뭐. 이건 1도 아니고. 자, 문제를 읽고 이런 상상을 하고, 내가 이거 집어넣어도 되겠다. 느낌이 와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고 답을 얻는 거죠. 자, 이번에도 역시 로그 함수가 있는데 그 역함수, 지수함수죠. 로그함수 역함수는 뭐다? 지수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지수함수에다가 알파 넣으면 3이고 베타 넣으면 5다 그랬어. 이 얘기인 즉슨 거꾸로 F에다가 3 넣으면 알파고요. F에다가 5 넣으면 베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작업을 좀 해보면 알파가 나온대. 언제? 3을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온대. 언제? 5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하고 여기 써 있잖아. 네. 써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계산하는 거. 그럼 3의 알파는 2분의 4인 2. 3의 베타는 4분의 6인 2분의 3. 그럼 알파는 뭐야? 로그 3의 2요. 자, 베타는 뭐죠? 로그 3의 2분의 3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2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쓴거 납득이 좀 되나? 네. 그럼 뭐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둘이. 얘는 1이고요, 그죠? 그럼 1이겠지 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항상 그 역함수의 기본적인 어떤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놓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는 거야. 야, 함수가 A일 때 B가 나온다면 역함수는 B일 때 A가 나오는 거야 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수원 복습, 수투 복습 뭐 이런 거죠.